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천 명의 마약 사범이 나왔습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 중 30대 이하 비중은 61%에 달합니다. 최근 명문대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동아리의 마약 집단 투약 사건이 현실을 말해주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마약 실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활동단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Just say no! Clean the campus! 고려대, 총신대 등 10개 대학교 학생들이 큰 소리로 마약 없는 캠퍼스가 돼야 한다고 외칩니다. 대학가에 퍼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발대식 현장입니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대학생 수백 명이 속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 을지 국무회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대식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대학생들 마약 집단 투약 사건이니까 전국 2위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였다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충격적이고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로부터 퍼졌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도 우리 학생들이 뭐 마약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출돼 있다 그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확산이 되지 않고 부모님들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약을 근절하고자 나선 정부 부처와 각계 관계자들 마약 수사 강화,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제도 마련에 당연히 힘쓰고 있지만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20대 마약류 증가는 최근 3년 새에 보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약 문제는 사실은 마약을 투약하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 과제. 이 마약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뭐냐?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청소년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 회복이 어렵고 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려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뭐 이제 전문가 얘기했지만은 이 뇌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지난해 11월 고려대 교회에서 마약의 답을 콕 찍어주겠다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된 답콕을 참고해 확장된 것입니다. 총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등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캠퍼스별로 매주 1회 올바른 마약류 알기 등 강의와 인식 실태 조사, 토론, 영상 공모전, 중독 회복자 음악 콘서트 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신대 중독상담학 교수인 조현섭 단장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고대가 한 학년에 한 1년에 1,500명 정도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온대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같이 섞어도 좋지만 초기에는 좀 분리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단은 사업 매뉴얼을 만들면서 강의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 적절한 예산 확보로 더 많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참여해 학생들이 마약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